워스급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오랜만에 중국 랩 음악을 들어볼 건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이어 브라더스의 노노와 한국을 대표하는 킹 오브 힙합 도끼, 그리고 여기 처음 보는 래퍼가 있는데 시에디 버스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시에디 버스, 이 세 명의 래퍼가 협업한 음악인 루2라는 음악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루2, 이거 구글 번역에 해석을 해보니까 Like Earth라고 나오더라고요. 가사는 도끼 가사를 빼고는 해석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왠지 느낌이 있습니다. 이 조합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아시안 래퍼들끼리의 연대를 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다른 나라지만 아시아라는 이름 아래 아시안 래퍼들끼리의 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안 파워를 보여주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요즘 촉발되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 없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하이어 브라더스의 또 멤버인 노노가 여기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갑니다. 이 곡이 지금 한국 힙합 커뮤니티에서도 아름아름 퍼지면서 아 역시 뭐 도끼다, 도끼의 랩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뭐 비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반응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러면은 곡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노노와 도끼, 시에디 보스가 함께한 루2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이 조합이 된다고? 그것도 드릴이야. 드릴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Mr. Enjoy the Money가 참여한 이 드릴 트랙에 도끼가 랩을 합니다. 드릴 트랙에. 저는 도끼가 드릴 트랙에 랩을 하는 거를 처음 들어요. Last Kings. 이제 도끼는 Last Kings 소속 래퍼죠. 랩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무슨 마피아 보스 같아. 톤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약간 차이니즈 스카페이스 약간 이런 느낌이야. 토니 몬테나? 야, 역시 잘해. 랩 스킬은 확실히 뭐 노노도 잘하죠. 요즘 뭐 아시안도 드릴 음악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건 토니 몬타나 얘기가 나오네. 오우. 후. 후. 도끼의 랩은 가끔 이렇게 들으면 숨이 막혀. 진짜 하드하고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끼의 랩에서 느낄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에요. 힘. 오우. 오우. 후. 미디어스 퍼펫.
도끼는 되게 비판적인 가사들도 잘 써요. 근데 도끼가 비판적인 가사를 쓰면은 사실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맞는 말이고, 도끼가 그렇게 비판할 만한 자격이 되냐? 자격이 되죠. 도끼니까. 힙합에 대한 곤조 있는 삶이 다른 래퍼들이 반박할 수 없게 만들었어. 오우. 르네상스. 오우. 아씨, 이렇게 오랜만에 목소리 듣는 게 어디예요? 은근히 도끼의 랩을 최근에 듣기엔 너무 힘들었어. 오. 오. 어, 이분 잘하는데? CID Boss? 후. 아, Chinese YG. 오, 잘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래퍼에게서 벌스를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 CID Boss, 어, 기억하겠습니다. 되게 잘하는데? 하이어 브라더스에서 노노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죠? 뭐 의류 라인도 전개하고, 뭐 레이블도 전개하고, 지금 이렇게 또 아시안 래퍼들끼리의 또 커넥션도 전개하고 굉장히 하는 게 많습니다. 확실히 요즘은 하이어 브라더스 멤버들 솔로 활동들도 워낙 뭐 빈번하니까 또 이런 결과도 있네요. 그냥 너무 기뻐요. 왜 기쁘냐면 노노의 벌스를 오랜만에 들어서 기쁜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도끼의 벌스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기쁩니다. 저는 뭐 도끼의 팬이었고, 도끼의 팬이었으면은 일리니어 레코드의 팬이었기 때문에 이 도끼가 한국 힙합에 그 끼친 영향은 굉장히 엄청나고 막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스킹스 레코드와 계약까지 하고 간간이지만 도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어, 그거 자체가 굉장히 기쁩니다. 저한테는 여전히 한국에도 수많은 재능 있는 래퍼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그레이티스트 래퍼들이 많은데, 그래도 저한테는 여전히 원탑은, 넘버원은 도끼예요. 도끼 아니면 사실은 논하기가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벌스를 들었을 때도 도끼는 한결같아요. 아, 랩이 어떤 래퍼들 랩 들으면은 사람마다 개인 취향 차가 있듯이 이때는 좀 랩이 별론데 할 때도 있거든요. 도끼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곡에서든 최고의 컨디션과 최고의 테크니션을 가져옵니다. 너무 좋다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